방송대대학원 생활과학부 이수연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세라밴드로 필라테스 운동을 알려드릴 거예요. 자, 집에 이렇게 당장 세라밴드가 없다라고 하시면 집에 있는 수건을 통해서도 똑같은 운동 효과를 보실 수가 있으니까 자, 이제 같이 따라해주세요. 오늘 첫 번째 동작은 무거워진 어깨와 등을 풀어드릴 수 있는 간단한 스트레치 동작이에요. 이렇게 저는 세라밴드를 쭉 펴서 딱 반으로 접어볼게요. 자, 이제 양팔을 가슴 앞쪽으로 올려서 만세를 열어서 어깨를 엉덩이 쪽으로 쭉 끌어내리듯이 팔 W자를 한번 만들어볼까요? 이때 저는 내쉬면서 살짝 팔을 양 옆쪽으로 벌려볼 거예요. 자, 밴드가 쭉 늘어나면서 팔에 저항이 한번 들어가실 거예요. 다시 한번 마시면서 자, 늘려놨던 밴드를 원래 모양으로 유지시키면서 올리셨다가 내쉬는 숨에 살짝 바깥쪽으로 밴드를 열어주시면서 슉 어깨를 낮춰줄게요. 마시고 올렸고 내쉬면서 제자리까지 10회 정도만 간단하게 반복해 주시면 가벼워진 어깨와 등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동작은 복부 운동이에요. 헌드레드라고 부르는 필라테스에서 가장 핵심적인 코어 강화 동작입니다. 저는 이제 천장을 바라보고 한번 누워볼게요. 천장을 바라보고 누워주신 상태에서 자, 우리 다리를 이렇게 산 모양으로 먼저 세워주실 거예요. 자, 접어놨던 밴드를 길게 한번 펼쳐서 자, 내 허벅지 쪽으로 한번 감아주셨다가 그대로 이렇게 11자로 걸리지 않아요. 한번 크로스로 꼬아주실 거예요. 양손 밴드를 가볍게 잡아서 이제 두 다리를 직각으로 올려봅시다. 한 번만 손목을 서클하셔서 자, 밴드를 더 짱짱하게 잡아볼게요. 팔은 양쪽으로 길게 열린 상태. 코로 마시면서 가슴을 크게 부풀렸다가 입으로 후 내쉬면서 머리부터 어깨, 견갑골까지 올라올게요. 자, 한 번 마시면서 이제 떨어졌다가 자, 두 번째부터는 팔 동작까지 한번 들어가 볼까요? 코로 마셨어요. 상체 견갑골까지 올라오실 때 양팔을 좌우로 한번 쫙 열어주셔서 복부 더 자극 마시면서 천천히 떨어지셨다가 앱 마시고 제자리로 들어오시면서 양 다리와 팔 제자리로 떨어뜨릴게요. 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동작은 거북목 개선에 아주 효과가 좋은 운동을 이 밴드를 통해서 한번 진행해 볼게요. 이번에는 한 겹을 접지 않고 이렇게 길게 펼친 상태에서 조금 가벼운 장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문고리나 기둥에 밴드를 감아놓고 당기시면 너무 좋겠지만 지금은 기둥이나 걸어놓을 데가 없으니까 저는 제 골반을 기둥이다 생각을 하면서 한번 고정시켜 볼게요. 자, 엉덩이가 바닥, 척추를 또 한번 길게 열었어요. 양손 넓게 밴드를 잡아 딱딱한 골반뼈 앞에 붙이셨으면 팔꿈치를 쭉 한번 펴주실 거예요. 호흡 들어갈게요. 코로 마시고 흉곽 열려요. 입으로 내쉬면서 복부를 꾹 조이면서 양팔을 자, 뒤쪽으로 쭉 밀어줄 거예요. 자, 그러면 팔 뒤쪽이 부들부들부들부들 떨리는 느낌까지 밀어내시는 거예요. 마시면서 제자리로 돌아오셨다가 마시며 제자리로 돌아오실 겁니다.
네, 오늘 세라밴드를 이용해서 운동 진행하셨는데요. 어떠세요? 매트 운동보다는 소도구를 활용해 보시니까 조금 더 활동적이고 재밌지만 힘이 더 많이 걸려서 힘드셨죠? 자, 우리는 다음 시간에는 더 다양한 소도구로 운동 알려드릴 거니까 우리 다음 마지막 시간까지 건강하게 오늘 알려드린 필라테스 동작 한 번씩 복습하시면서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누구나 배울 수 있고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시간, 원데이 클래스 7 시즌 2.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하고 재밌는 필라테스 동작 알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